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메인 화면에 있는 공지사항 디자인 부분까지 맞춰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통계 버튼의 오른쪽에는 마진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럼 한번 마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Margin, Right를 8dp만큼 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깔끔하게 메인 화면의 공지사항 부분 디자인이 완료된 것을 볼수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예고했던 대로 실제 공지사항 데이터베이스에서 공지사항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공지사항 서버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세팅을 위해서는 먼저 공지사항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한 PHP 파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지사항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줍니다. 이제 여기에서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SQL 문장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table, notice. notice 테이블 안에는 notice content, 즉, 공지사항 정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난 널로 설정해 주신 뒤에, 자, 작성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notice date, 현재의 데이트, 그 날짜를 이렇게 데이트 형식으로 만들어 주고, 닫아 주시면 노티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는 콤마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생성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에 예시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insert int notice values 첫 번째 공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시 데이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안경잡이 개발자 이렇게 현재 날짜를 입력해 주고 등록을 해주면 등록이 됩니다. 이제 복사해서 두 번째 공지사항도 넣어주고 날짜를 하루 정도 추가해 주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여긴 이렇게 3일자 날짜로 세 번째 공지사항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시 데이터 3개 정도를 넣어 주었고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즉 접근할 수 있는 PHP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notice_list.php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localhost에 현재 계정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한 이후에 notice라는 이러한 테이블 안에서 notice date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즉, 날짜가 최신 순서인 것이 먼저 나오도록 이렇게 검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열을 생성해서 이 배열에 notice content, 즉, 공지사항 내용, 공지사항을 쓴 사람 작성자 이름, 그리고 공지사항의 날짜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것을 response 형태로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든 PHP 파일을 다음과 같이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이제 이것에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업로드까지 해주신 뒤에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이 PHP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현재 공지사항 리스트를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메인 액티비티 부분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러한 해당 공지사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번 background task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background task로 만든 이후에 다음과 같이 async task를 상속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implement 메소드를 해주시고, 자, string target을 만들어줍니다. target에는 우리가 접속할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onPreExecute라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기엔 이렇게 타겟에 해당 URL을 적용시켜 줄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방금 우리가 업로드했던 notice_list.php 파일을 이렇게 적용해 줌으로써 해당 파일에, 즉 해당 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do in background엔 다음과 같이 try catch 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엔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작성될 건데요. 이렇게 print stack trace 그리고 이 안에는 URL, new URL, target 즉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URL을 이렇게 커넥팅 해주시고요. URL connection
HTTP URL connection URL open connectio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alt 플러스 엔터로 import 클래스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아래에는 import 스트림을 만들어서 넘어오는 그 결과 값들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get input stream 마찬가지로 alt 플러스 엔터를 해주셔서 추가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buffer reader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당 input 스트림에 있는 내용들을 버퍼에 담아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제 스트링 템프를 만들어서 이 템프에 하나씩 읽어와서 그것을 문자 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new string builder를 만들어 주셔서 while 템프에다가 하나씩 넣는 거죠. 버퍼에서 받아온 값을 한 줄씩 읽으면서 이렇게 템프에 넣으면서 자, 널 값이 아닐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스트링 빌더에는 append 템프에 이렇게 한 줄씩 추가하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버퍼리 리더에는 이렇게 끝난 다음에 닫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다 처리가 끝나면 닫아주고요. 연결 또한 끊어줍니다. 그리고 string builder toString trim 이렇게 해주시면 다 들어간 이러한 문자열들이 반환되는 겁니다. on progress update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이제 on progress update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onPostExecute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결과값을 result로 받아오신 뒤에 try-catch 문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catch exception e 자, 오류 발생한 경우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는 다음과 같이 JSON 오브젝트로 해당 결과, 즉 result 한마디로 응답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서트 넣어주시고요. JSON array, JSON array, JSON object에서 get JSON array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아까 배운 스트림이 response였죠? 이 response에 각각의 공지사항 리스트가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int count 0, string notice content, notice name, notice date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제 카운트가 JSON 어레이의 전체 크기보다 작을 때까지 한해서 JSON 어브젝트는 현재 배열의 원소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신 이후에 notice 컨텐트는 어브젝트에서 getString notice 컨텐트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 얘는 notice name이 되겠고요. 이렇게 붙여넣기, 붙여넣기. 자, notice date.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빰, 빰 해주시면 되고요. 자, notice는 이제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주는데요. 한마디로 하나의 공지사항에 대한 객체를 생성해주는 것입니다. notice name, notice date까지 들어가시고요. 네, 이렇게 하나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할당해주는 이후에 notice list에 추가해줍니다. add notice. 이렇게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공지사항이 리스트에 추가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모든 공지사항 리스트가 리스트에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onCreate 부분에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끝부분에다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new background task execute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예시 데이터들을 이렇게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또 일단락되었으니까 한번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 다음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해당 회원 정보를 한번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메인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 이제 공지사항 리스트는 이렇게 우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는 그 실제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메인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이 화면을 킬 때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개발자 입장에서, 즉 관리자 입장에서 언제든지 공지사항을 추가하고 이제 실제 서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지사항 기능까지 완벽하게 구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